한다 9월 2일 운장 김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간종은 이제 포커스하고 캔버라 에너지 두 종목 간종하시라고 좀 올려드렸는데요.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포커스 같은 경우가 여기 치고 올랐죠. 여기서 탁 치고 오를 때좀 따라가다가 끝에서 못 먹고 뺐다가 한번더 넣고 올라갈 때이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1차 매도 처리를 했고요. 그 다음 이제 뚫고 올라갈 때 2차 매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 4%, 여기서 8% 정도 먹고 마무리했고요. 이 종목은 어제 어쨌든 한번 튀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장전 부분에서 고점 이런 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세력선에서 돌아야 되는데, 이게 좀 세력선이 안 보이죠. 이게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, 그러면은 이제 선을 피보나치를 한번 꺼가지고 보십시오. 그래서 한번 대략 제가 만든 식하고 선을 좀 꺼가지고 다른 거하고 좀 비교해가지고, 저는 이제 선을 만들어서 꺼봤는데 어쨌든 좀 듬성듬성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에 서 물론 이제 힘이 있으면 올라가겠지만, 어쨌든 전이 한천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선에 내려올 때까지 좀 길게 보면서 좀 매매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같은 경우는 저 캔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깔짝 한 2%까지 먹고 나왔습니다. 먹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어쨌든 세력선 라인까지 좀 오는 거 보면서 좀 매매를 천천히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장전이 시작이 되면은 한 1, 20분 정도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그 뒤에는 매매 안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간 7시나 9시 반 그쯤에 이제 좀 집중해가지고 매매를 하고요. 그냥 장이 시작이 되면 1등주 찾아서 이제 매매하고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을 합니다.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.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어제는 바우닥스하고 라익스 좀 올려드렸는데, 바우닥스는 이게 좀큰 힘은 없었거든요. 세력선 여기 닿는 부류 7363? 7363 근처에서 7363이 근처에 세가지고,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뭐 짧은 거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지켜보고 매매를 했는데, 제가 한 거는 이제 GBS 했거든요. GBS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서 힘이 강한 종목이 그 해당 시간에 세력선에 정확하게 닿고 지지의 힘을 보이고 그 다음에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이를 먹었습니다. 그래서 GBS 종목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간중을 해가지고 매도선 가까이까지 해가지고 좀 끌고 갔고요. 그 다음에 어제는 1등주가 시컨티얼이었거든요. 시컨티얼이 이제 9시 반에 이제 신규를 튀어오르면서 힘을 실으면서 전고를 뛰어오르면서 이제 올라갔죠.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서 이제 매매를 좀 진행을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눌러준 힘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좀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그때 뭐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되냐, 파동을 자기가 어떤 힘의 균형을 느껴야 되거든요. 그럼 이 앞에서 어떤 저점에서 찍었으면 그 한타점보다 좀 아래 탔죠. 그런 데서 자기가 노릴 수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뒷단에서 또 돌아나가는 어떤 힘이 다시 끌어올리는 힘도 마찬가지로 뒷단에서 여기서보다는 또 한타점 아래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볼수 있어야 자기가 뒷구간들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구간들을 저 같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거 타깃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. 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파동의 힘, 그 다음에 1등주에서의 전형적인 어떤 타점 자리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 좀 매매를 진행을 했으면은
어제도 뭐 그렇게 뭐 이익을 보면서 좀 마무리했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어쨌든 포커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 정도까지 좀 내려와야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를 좀 보고 좀 매매하면 매매할 것 같고, 또 신기한 게 뜨는데 이런 거는 좀장 초반은 하시면 안 됩니다.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뺄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확실히 들어온 걸 보고 거래대금이 커지면서 좀 보인다 싶으면 그때부터 매매해야지. 이런 데 매매하시면은 큰 손절 당할 수 있습니다. 예, 오늘도 여기까지 녹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